안녕하세요, 마이든입니다. 여러분, 요즘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혹시 감기 안 걸리셨나요? 저는 학교에서 빙상교육을 갔다 왔어요. 그래서 빙상교육 가서 막 스케이트도 타고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놀고 했는데 완전 꿀잼이었어요. 제가 오늘 빙상교육 끝나고 집에 왔는데요, 엄마가 갑자기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러 간대요. 아니,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한다 해서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. 제가 재작년에 독감 주사를 맞을 때 진짜 막 울고불고 난리를 쳐줬어요. 진짜 제가 긴장하고 있었는데 딱 들어가서 주사바늘이 딱 보이니까 그걸 보고 아 몸부림을 막 쳤어요. 엄마한테 받기 싫다고 막 울면서. 여러분, 그 느낌 아시죠? 그때 기억나네요. 갑자기 오늘 독감 주사를 맞으러 간다고 하니까. 또 작년에는 잘 맞았는데 올해 잘 맞을 수 있을까요? 또 올해는 6살 사촌동생이 같이 가요. 그래서 제가 진짜 긴장하면 안 돼요. 제가 긴장하면은 사촌동생도 긴장하고 또 맞을 때 울 수 있잖아요. 근데 사촌동생 울면은 진짜 난리 납니다. 아, 지금 옆에 있는데 이하나, 오늘 독감 주사 잘 맞을 수 있지? 파이팅! 알겠어! 네, 그럼 이제 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. 여러분, 마이린 좀 많이 응원해주세요. 좋아요 버튼 한번 찍고 눌러주세요.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. 예나, 가자! 아니, 이거 잘 맞을게요. 엄청이요. 예나, 화이팅! 지금 병원에 도착했는데요. 예나, 지금 어때요? 너무 떨려. 너무 무서워요. 아, 근데 보통 무서우면 막 응원하지 않나요? 근데 너무 뭔가 신나 보여요. 신난 거 아니에요? 아, 너무 무섭다고. 이한이가 보통 긴장했을 때 많이 이러거든요. 이한이가 지금 많이 긴장한 것 같아요. 아, 이한이가 잘 맞았으면 좋겠네요. 이제 들어가야 된대요. 우리나도 들어가야지. 아, 엄마는? 엄마도. 가자. 나도. 왜 이렇게 좀 긴장했어? 미안, 보기만 할게. 나 감기 걸렸어요. 잠깐만. 아, 긴장된다. 오늘 퀴즈 보고 가야지. 선생님, 아침에 요새 맨날 깨면은 기침 안 해요? 기침이 아침 일어나면 학교 학교에서 어때요? 좀 한 2시간 지나면 안 하는 것 같아요. 학교에서는 보통 안 하는데 오늘 그 뭐냐, 그 빙상교육 갔다 와서 살짝 코 막히는 거 있고요. 목이 다소 부어 있긴 하지만 재진열이 없다 그러면 접종을 하려면 무리는 없어. 아, 나 어떡하려. 어머, 나 긴장된다. 난 없어서 어머니 제대로 할게요. 네. 너 어느 쪽으로 굴 씻어? 저의 오른손이요. 그러면 왼쪽에다 할게. 안 아프게 해주세요. 살살. 네. 아직 안 됐어요. 아, 오늘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해? 긴장이 많이 되나 보다, 윤희가 오늘. 그러니까요. 아야야야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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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야야야야야. 팔 무거운 느낌이 한 이틀 정도. 뭐야, 끝났어요? 그렇지만 우리 쟤 끝났다. 끝났어. 됐고. 하고 싶은 운동은 해도 되긴 해. 네, 이렇게 해볼게요. 아, 끝났다. 근데 아프다 좀. 좀 아프다. 엄청 긴장했는데 금방 끝났네요. 저는 이제 딱 넣고 꾹 눌러야 돼서 아, 이 고통이 좀 더 가겠구나 생각했는데 바로 빼주셔서 굉장히 기쁩니다. 몇인가요? 140cm 안 컸네? 안 컸어요. 좀 큰 줄 알았는데 제 생각에는 하나도 안 컸네요. 똑같아. 다시 해봤는데도 완전 똑같네요. 어떻게 0.1 오차도 없이 똑같아요. 야니 화이팅! 안녕하세요. 기사 맞을 때만 엄마가 잡을게. 알았어. 선생님, 진찰만 한번 해볼게. 그럼 맨 마지막에 예안이 엄마가 잡아주세요 그러자. 네. 긴장해서 땀이 났나 보니까. 예안이 귀 보는 거 귀. 예안이 지금 긴장했어. 지금 절대 무서운 거 안 해요. 이거는 일단 엄마 보고 잡으세요 거야. 그렇게. 귀 깨끗해요. 귀 보는 거. 아이 보세요. 소리야, 잘 봤어요. 열 없어서 접종할게요. 어머니께서 오른쪽 팔 안 따라오게 하실 거고요. 근데 저 그래도 너무 뾰족한 건 아니죠? 살짝 뾰족한 거. 됐어요. 두 번씩 동안 끝났어요. 하나 둘 셋. 네,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끝. 어땠어? 빨리 빼. 빨리 뺐어. 응. 어땠어, 이현아? 마음에 들어? 아니, 이거 다 뗐어. 이제 안 해. 끝났어. 붙잡아는 거 없어. 없잖아. 이거 선생님 이렇게 하고. 야, 이현이. 이현이 용감. 야, 이현이 엄청 잘 맞네. 허가 있어갖고 너무 잘했어. 응. 이현이 잘했어. 야, 이현이. 이현아, 아빠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야지. 박수. 브이. 어머니 생각할게요.
이한이 왜 그래? 이한아 지금 어때? 기분 어때? 나는 엄마가 하는 거 너무 무서워 안 보려고. 나도 너무 아파. 야 이한이 완전 대단한데요? 제가 재작년까지 진짜 울고불고 아 넣기 싫어요 했는데 이한이는 지금 6살인데 그냥 차분하게 빨리 넣었다 빨리 빼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했어요. 야 그동안 이 주사 맞으면서 울었던 것들이 왠지 후회되기 시작하네요. 아 제 사촌 동생도 안 그러는데 아 그래도 이한이가 이렇게 재미있으니까 왠지 어른 된 것 같아요 이한이가. 어 주사 맞을 때 엄청 떨리고 엄청 아팠는데 맞고 나서는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. 여러분도 주사 맞아보세요. 엄마 지금 들어갑니다. 열 없으셔요. 네네. 엄마 아파하시다. 엄마 아파하시고 힘 조금 주시더라. 생각이 리니는 별로 안 아팠던 것 같아요. 어. 나 저도 좀 아팠어요. 제가 긴장했나 봐요. 엄마가 조금 제가 좀 아팠어요. 저도 네. 아팠어요. 어. 엄마 아팠어 리나. 나도 아팠어. 네. 이 정도 많이 쓰시죠? 네. 팔 무거운 느낌이 한 이틀 정도는 있으세요? 네. 린이가 제일 힘을 안 주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른들이 제일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. 네. 네. 여러분 6살 이한이가 주사 맞는 거 보셨나요? 야 저는 6살 때도 울었던 것 같은데 야 이한이 참 대단하네요. 사촌 동생이지만 정말 대견합니다. 진짜 이한이 잘했어. 짱. 그러고요 저는 한 번에 언제는 안 울었고 오늘도 안 울었어요. 네 제가 해석해드리면은 전에도 안 울었고 네 오늘도 주사 맞을 때 안 울었다 그 얘기 같아요. 야 이제 이한이한테 너무 잘 맞았으니까 보상을 좀 줘야겠어요. 이제 집에 가서 같이 닌텐도 스위치로 게임을 해야겠어요. 이한이 좋지? 아 좋지. 6살 이한이와 6학년 마이린 주사 맞기 성공! 예! 예! 하나 둘 셋! 예! 정말 6살 이한이도 맞을 정도면은 진짜 모든 분들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도 주사 꼭 맞으세요. 그럼 이제 빨리 집으로 가서 게임해야겠어요.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 안녕! 이한아 그래 이제 집에 가자!